짜잔! 우리 아나페님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그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몇 가지나 물어볼까요? 네. 연합회님 혹시 정신미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질문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비슷한 질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슷한 질문들은 제가 정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정책 자금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고 갈게요. 정치자금 다 아시는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용자지원금이 있고요. 무담보로 무이자고 무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추정금이 있죠. 전자는 반드시 이제 융자니까 담보가 있어야죠. 부동산이나 보증서가 있어야 하고요. 후자는 기술 아이템이 있으면 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물어본 업체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였거든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관련된 자유형 모형 정부 출연금으로는 서비스 혁신 과제인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2억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2억 지원이고요. 그리고 5억 지원의 구매 조건부, 해외나 국내 수요처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있고요. 혁신형 기업의 기술 개발 사업 등의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단, 융자 지원금의 경우에는 제조 매출이 없는 기업들은 제조 매출이 있는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출연금에 집중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왜 정리하냐면요. 정치자금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융자금과 출연금이 있다. 네. 서비스 혁신형 과제는 1.5억 원이고 제품 서비스가 2억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당님. 네. 다음 질문은요.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당당님은 잘났어요. 다 아시잖아. 우리 업계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난 거예요. 철강 전문 업체를 위한 정책 자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 업종이나 업체를 위해서 지원되는 자금은 없어요. 정부 지원 자금에 업체를 맞추는 거죠. 철강 제품 전문 업체를 위한 특화된 자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기보 신보 중징을 통한 융자 지원금이 있고요. 이 융자 지원금은 보증금 산출 공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빙 가능한 전년도 최근 1년도에 매출액의 25%에서 기보증이나 기대출받은 잔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보증받을 수 있는 한도죠. 예. 이 한도가 있으면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서 쓰다 보면 자기네 기술 아이템이 어떤 기술 분류에 들어가는지 공식을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융자를 보증을 하는 기본화 신보 같은 데서 한도 산출을 그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업신청서 쓰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예를 들면 상가연합회님이 사업신청서 쓴다. 우리는 떡볶이, 회전식 떡볶이 뷔페를 만든다. 이 회전식 뷔페라는 시스템은 어디에 속하는 건지 기술 분류를 적게 되어 있어요. 떡볶이는 얘 잘못 들었다. 기술 분류를 적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자기네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세요. 어디에 선택해야 하냐고. 그럴 때 여기 답을 쓰셨죠. 기술 분류는 관계성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고요. 관련 없다고만 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있고요. 기술 분류는 찾아서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중기청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요. 서류 평가를 지나고 나면 현장 평가를 하잖아요. 현장 평가를 할 때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전담 부서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그럼 답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기청 현장 실사는 평가라기보다는 조사에 가깝습니다. 즉,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류심사에서 나왔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인력은 있는지 진짜. 정실미 회원들은 다 정치자금을 받고 싶어하는 업체 분들이니까 다 관련된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들고 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문위원들 이진영 위원님 포함해서 전문위원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카페 앱에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만 계속 읽어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평가는 점수를 받기 위한 단계가 아니고 대면평가, 그러니까 마지막 그 평가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영님. 네. 그래서 서류심사에 없다고 썼으면 없는 거고 있다고 쓰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없다고 해서 결격 사유라기보다는 있으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보다 보니까 비용 지출에 관한 질문도 꽤 많더라고요. 예. 간접비에 계획한 비용 지출 항목. 예. 간접비로 계획서를 써서 냈는데 계획과 다르게 지출하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간접비에 계획되어 있는 비출 항목도 계획과 다르게 지출했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합니다. 네,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필요 없이 간접비 전액을 직접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라고 하네요. 예. 그냥 빵빵빵에 간대요. 그냥 빵 사 먹지 말고요. 사각 계획 쓰이는 거 쓰라고요. 전용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간접비를 그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은요. 부가세 환급을 누르면 가상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게 중기청 자금은요. 통장에 현금으로 두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오잖아요. 포인트로. 그래서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어디다 지출해야 합니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돈을 대신 보내주는 형태의 포인트인데요. 부가세는 환급이 되는 것 같아요. 환급이. 가상계좌로 포인트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지금 답이 있죠?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는 거라서 해당 금액이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어 포인트 전환됩니다. 새로 생성된 포인트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포인트가 생성이 됐겠죠? 포인트는 과제 연구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현금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자동으로 가상계좌에 입금이 된대요. 네. 그렇죠, 당당님? 그게 아니라 부가세만큼은 가상계좌로 기업이 입금해야 한다고요. 예. 아, 입금을 해야 한다고. 그렇죠. 부가세는 국세청에서 기업 통장으로 입금 환급이 되니까. 아,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가상계좌로, 왜냐면 가상계좌가 기업 대표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환급되는 건 기업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 부가세만큼을 가상계좌에 입금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네요. 네. 이해됐죠? 연합회님? 예. 네, 왠지 연합회님도 전문위원 같아, 대답하고 질문하는 게.
중기청 과제는 과산계좌로 입금이 된다고요. 예전에는 예전에 제가 90년도에 했을 때 정통부 자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통부 자금을 이제 기업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꽤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아까 그 연합회님 얘기해서 빵도 사 먹고 사무실도 늘리고 저희가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사무실도 키우고 차도 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중기청에서 정부에서 제품 개발에만 써라 라고 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가상계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상계좌의 포인트로 돕니다. 그땐 좋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업이 안 돼갖고 쫄딱 망하고 그랬죠. 예. 다음 질문은요. 그 현금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은 전체 사업비 중에 그 기업 부담금이 있고 기업 부담 중에 현물 부담이 있고 그 현금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 부담을 보유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부 모집급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보유장비로 현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보유장비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금 계산이라는 건 어떤 지점에도 없고요. 현물로 계산할 때는 반드시 최근 5년 이내에 구입한 장비여야 하고 구입 당시 구입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시세가 아니라 구입당 구입가 기준이고 반드시 장비에 구입되었다고 증빙서류가 필수 첨부돼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현금 부담은 없답니다. 계상이요. 예.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산에 포함시키는 걸 계상이라고 한대요. 처음에 제가 그 정치자금 교육을 받을 때 계상 상계 되게 헷갈렸어요 많이. 지금은 아 그런가 보다 하죠. 다음 질문은요. 질문이 벌써 끝났다.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우리 말이야. 우리나라가 아니야.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여기까지 했구나. 예. 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서는 네, 벌써 30분이 지났네. 막간 홍보인데요. 오늘은 맨날 똑같은 이제 그 수세미 이거 닦는 거 이제 보여드리기 싫어서 커밍 순 잘하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향수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수. 행주 대신에 향수 업체를 지금 소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향수 업체 소싱하면서 BJ 향수를 모시려고 지금 얘기 중입니다. BJ 향수. 이 향수 업체 대표님이 되게 훈남이시거든요. 잘생기고 어리고 훈남이어서 이분을 제가 지금 꼬시고 있어요. 우리 나랑 같이 방송하자고. 그래서 다른 날짜로 해가지고 방송도 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제품도 팔고 방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회님 그거 봐. 잘생긴 혼남이라니까 어리라고 하니까 좋아하네. 그러고 나보고 계속 방송하라고 그래. 삐점. 다음 주 향수가 올라올 수 있게 기대해 봅시다. 네.